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한다가 상당히 높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81.7%나 됩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갸우뚱 하던 분들도 그 이후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단일 대우로 이끌 사람이 필요한데 검증됐으니까 한 번 더 하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당 대표가 연임된 케이스가 김대중 총재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건 연임이라고 할 수 없죠.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또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분들 가운데도 대통령 후보에 나서셔야 되니까 일선에서 좀 물러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대중 행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자연스럽죠. 네, 그렇죠. 그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계속 맡아서 당을 일사불란하게 꾸려가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결기 있게 싸우고 무도한 국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라 라고 하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예. 일단 본인은 초반만 하더라도 손살에 찼는데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아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임기가 한 3개월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임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통상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전쯤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를 설치하고 당헌 당규 분과 또 지도부 경선 분과 뭐 이런 걸 다 설치를 해서 의논들을 시작하거든요. 이번 달인데.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결론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이 한동훈 여기도 국민의힘 76%가 원하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4분의 1 정도는 한동훈 당대표를 원하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전체 4분의 1이라 된다는 거야. 이것은 역선택이거든요. 한동훈의 밑천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보수의 이순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주 쉽죠. 실제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한 수사심의위를 다시 열어서 뭐 수사를 다시 한다면서요. 무혐의 처분했던 것은 민주당이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같은 이유로 ARS를 중심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한다가 상당히 높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81.7%나 됩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갸우뚱 하던 분들도 그 이후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변할 것 같지도 않고